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공학기술팀 윤형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무인 항공기 이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유무인 항공기에 대한 유무인 항공기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영어나 이제 외국어로 다 되어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작은 중소기업들이 그런 이제 외국의 이런 인증이나 뭐 표준을 가지고 뭐 제대로 뭔가를 만들어 내시기가 쉽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금 안전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소개를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소개에 들어가기인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는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오래 탈수록 품질이 좋아지는 자동차입니다라고 이제 파울라 텐디넌 이제 테슬라 유럽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2014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4년 전 얘기가 됐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극명하게 차이점을 얘기해 준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하드웨어가 마모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결점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점점 더 품질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의 속성이 극단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만드는 전기 자동차는 쓰면 쓸수록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는 자동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라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터 제체 회장이 얘기를 했죠. 2012년입니다. 벌써 이제 한 8년 정도, 6년 전 얘기가 됐는데요. 이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아래에 제가 그림 두 가지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왼쪽은 보잉 787에 파일럿이 앉는 운전석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테슬라 S 모델의 운전석입니다. 이두 개의 운전석이 실은 다른 듯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왜이두 개의 사진이 다른 듯 닮은 모습을 가지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들어보시지 못하셨다면 저희가 뭐 스타트랙이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서 보면 광속 운행 내지는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알아서 우주선이 스스로 지정된 위치나 별을 딱 좌표를 꽂아 놓으면 그냥 우주선이 쭉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뭐 전문적인 용어를 떠나서 뭐 자동 운항 장치, 자동 항법 운행 장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으로 지금 현재 비행기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사고가 이제 왕왕 발생을 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DJI라고 하는 드론, 중국의 작은 작지 않지만 전 세계 마켓셰어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의 DJI라고 하는 기업이 탄생하게 된 기술이 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저런 작은 드론을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의 70% 시장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제가 우주선에서 먼저 사용됐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건 우주정거장입니다. 소련에서 먼저 1980년대 60년대와 80년대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올렸고 80년대 이후에 레이건 정권 때 가장 스타워즈라고 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전 세계 10여 개국 국가 거기에는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바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러시아에서
재정적으로 우주 항공 산업을 키우기 힘들 때 미국에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똑같이 손을 내밀게 되고요. 이미 올려놓은 우주 정거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평화적으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돈을 드리는 건 각각 드릴 테니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협정을 맺게 되고요. 이 우주 정거장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Journey to Mars, 화성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10년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성에 나사에서 쏘아 올렸던 인사이트라고 하는 우주선이 7분간의 화성 대기를 뚫고 정확하게 착륙을 했고 이제 화성에 물이 있는지 그리고 땅 속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지진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탐사선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지구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능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미국 나사에서는 이러한 1960년대 아폴로 우주선을 보낼 때부터 만들었던 국가의 기술들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스페이스X입니다. 이 스페이스X의 대표는 일론 머스크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에서도 요즘 마블 시리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유명한 캐릭터 중에 대표 캐릭터를 롤모델로 했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스페이스X의 대표 CEO고 그리고 테슬라의 대표 CEO이기도 합니다.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당연히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를 닮은 사람을 그리고 로드스타라고 하는 자동차를 우주선에 태워서 지구 밖으로 뛰어냅니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약 4분간의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테슬라의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협력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가는 대표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유튜브에 가시면 동영상 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동차 하나로 생각하지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은 이미 우주항공산업에서 시작된 기술이고 그런 우주항공산업에서의 기술들은 차곡차곡 아래로 다른 산업으로 전파되고 확산돼가는 겁니다. 이런 지적인 로열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얼만큼 커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1374라고 하는 아주 무슨 LED등을 켜놓은 것 같은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오륜기 드론으로 쇼를 했었는데 그때 1218대의 드론이 쇼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갔었거든요. 군집 비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몇 달 뒤에 1374대의 드론을 띄어서 기네스의 그 군집 비행 기록을 깼습니다. 물론 이 기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약간의 해피닝을 말씀드린다면 모든 1374대의 드론이 다 떠서 다 제대로 쇼를 하고 끝까지 내려오진 못했다라고 합니다. 뭐 바람이나 여러 가지 뭐 GPS상의 문제로. 물론 평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죠. 거기에서는 이제 또 기업의 이제 기술력도 나옵니다. 재밌는 건 이런 드론 군집 비행에 있어서는 인텔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물론 인텔이 독일에 있는 작은 기업을 하나 인수하게 됩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당연히 인텔은 이제 우주항공산업에 뛰어들겠다는 특히 군집비행 쪽에 있어서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옆에 요 위에 보시는 것은 CH-4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무인 항공기 드론입니다. 저 드론은 약 45억 정도 하는데요. 생긴 게 보면 아마 스텔스 비행기랑 비슷하게 닮았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 45억 정도 하는 값어치는 군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팔고 있는 스텔스기에 비하면 공식적으로는 약 20분의 1, 30분의 1 가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발도상국 국가나 중진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 실은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군사적으로 이용하는데 아주 좋게 시장성을 확 개척해 놓은 거죠. 그리고 중동전에서 이미 이 드론의 효과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인텔이 요 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도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에서 인텔이 쇼를 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오늘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제가 동영상은 준비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무인 항공기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항공기 산업은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 대비 고부가가치, 고임금, 선진국형 지식산업입니다. 모르는 산업은 사람들은 이 항공기 산업에 뛰어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일단 뛰어들면 고부가가치, 고임금의 산업입니다. 아래 보시면 일반 제조업, 이건 이제 2007년 기준인데요. 일반 제조업의 연봉이 약 5,300이라면 항공산업의 임금은 8만 불, 약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5배 정도 항공기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항공기 산업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품 보유 시 장기간 수익의 창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보잉 747입니다. 1970년 이후에 40년 동안 계속 생산이 되고 유지 보수가 되고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F4 전투기 같은 경우는 1961년부터 55년간 계속 운용이 되고 있고 그 실제 전투에 나쁘게 얘기하면 처음으로 날아오는 로켓을 막는 용으로 총알받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 비행기가 현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자, IT 산업과 같은 기술 집약 산업과 밀착형 산업입니다. 이 항공기 산업은.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된 시스템 산업이고 국가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산업 체계를 상승시킵니다. 경량 소재, 무선통신, 암 복구 시스템, 운항, 항공기 제어 소프트웨어, 전자 제어 및 센서 시스템 등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었던 모든 산업에 있어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주는 산업이 이 항공기 산업입니다. 항공기 산업의 하나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통합 항공 관제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항공기가 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 항공기든 무인 항공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론을 조종하시려고 해도 여러분은 이 드론 컨트롤기를 갖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통합 항공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통신 기술은 항공기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계속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통신 기술을 얘기합니다. 유인 항공기나 좀 대형 유무인 항공기를 넘어가게 되면 기계와 기계 간의 항공, 뭐 자동차는 V2V 뭐라고 이제 통신 기술을 얘기하는데 항공기도 똑같습니다. 같이 서로 기체끼리 통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드렸던 군집비행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경우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행 기술입니다. 날아가는 동안 바람은 어떻게 피할 건지, 수평은 어떻게 잡을 건지, 그리고 고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항행 기술에 들어갑니다. 이런 항행 기술은 단순한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되지 않고 하드웨어만으로도 되지도 않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패턴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 기술입니다. 이 감시 기술은 단순하게 통합 항공 관제 시스템에서 다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통합 항공 관제 시스템이 수십 개가 있을 경우 이러한 통합 항공 관제 시스템과 실제로 날아다니는 기체를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의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스템이 이 항공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통 관리도 자동차 같은 교통도 마찬가지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움직이는 비클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은 다 이런 감시 기술이 반드시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감시 기술을 통해서 컨트롤을 전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감시 기술이 가장 항공 기술에 있어서는 기술의 총알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2014년에 유무인 항공기 시장의 변화인데요. 실제로 2010년, 13년, 20년이 되면 약 두 배 정도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미국 틸 그룹이라고 이제 항상 항공기 쪽에 가장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는 곳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재밌는 건 약 2년 뒤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두 배가 아니고 네 배 이상 성장할 거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바꾸는 것이 실은 이 틸 그룹에 있어서는 자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은 할 수 없다 보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유무인 항공기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배경을 보시게 되면요, 이건 이제 2016년 자료입니다. 실제로 드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대수별로 보면, 뭐 개인적으로나 영상으로나 촬영을 하는 이제 개인용 촬영 시장에 수많은 드론이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밀 농업에도 약 30%의 드론이, 이건 드론 대수로만 봤을 때 30%입니다. 재밌는 건 금액 기준 드론이, 그러니까 비싼 드론은 그럼 어디에 더 많이 쓰이느냐를 보게 되면, 실은 정밀 농업, 농약을 뿌린다든가 병충해를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농장에서 지금 우리 작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정밀 농업 분야에서 쓰이는 드론이 가장 비싸고 잘 팔리고 있다는 금액적인 시장의 어떤 판단입니다.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건 수량적으로는 감시, 토목건축 감시, 에너지 인프라 감시, 재난대응 감시라고 하는 이 감시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약 한 12%의 드론 대수가 팔리고 있는데, 비용으로만 보면 실질적으로는 약 30%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약 3배 정도 비싸게 드론이 팔리고 있는 거죠. 농업시장과 감시시장이 전체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무인기 시장은 현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당연히 이제 여행 여객기용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 부분은 뭐 넘어가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개인적으로나 방송에 사용되는 촬영용 영상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고가로 팔리고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드론 시장에 내가 뭔가 하나 해보겠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아니면 드론을 하나 만들어서 팔아보시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시장을 진입하실 때 촬영용보다는 개인용보다는 농업이나 감시 재난용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고부가가치의 드론을 만드시기에 적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고서에서도 촬영 취미, 정밀농업, 인프라관리, 택배, 화물수송 등의 드론이 많이 쓰일 것이고 이쪽의 드론의 시장이 성장이 예측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택배와 화물수송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이슈가 안전입니다.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도 2012년부터 이 드론에 관련된 특허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드론이 어디에 가서 충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날아가는지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곳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로등을 이용해서 뭐 충전을 하는 뭐 그런 특허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마존에서. 그리고 가로등 외에도 건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곳, 뭐 휴게소나 뭐 이런 하여튼 빈자리는 어디든 간에 아마존이 드론 충전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특허를 많이 내놓은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존은 이 특허, 드론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도 아마존에서 내고 있는 이런 특허들이 추후에는 군집비행과 같이 한 사람의 컨트롤러가 수십 대, 수만 대의 드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가이드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배경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2호선이었죠. 1914년에 2호선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지하철 추돌 사고였습니다. 앞에 상왕십리역에서 앞에 있던 지하철 기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는데 멈춰 있다는 사실을 신호기가 알고 뒤에 따라오는 지하철 열차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열차를 조종하는 운전수가 그거를 보고 천천히 가거나 그 전역에서 멈추거나 하셨어야 됐는데 신호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앞 지하철역에 분명히 멈춰 상왕십리역에 멈춰 있는데 불구하고 멈춰 있다는 신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됐으니까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지하철이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앞에 멈춰 있는 지하철을 늦게 발견하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어쨌든 부딪혔고요. 인명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는 이런 신호기 고장만으로도 이런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렸던 사고였습니다. 뭐 테락 25 사고나 도요타 자동차 리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검은 백조가 보이십니까? 네, 혹시 검은 백조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신지요? 이 검은 백조가 호주 대륙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검은 백조라는 건 없다. 결국 이제 이 검은 백조의 의미가 기존의 선입견,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2007년에 책으로 어떤 이제 경제학자분이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예고하는 이제 책을 썼고 그 안에서 사용된 경제 용어로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기존의 선입견을 계속 갖고 있으면 큰 재난이나 재앙에 대비할 수 없다.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강도 7.5까지 안전 설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9.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9.0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 지진이 딱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원전은 매뉴얼대로 스탑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대로만 잘 갔다라고 하면 야 우린 7.5짜리의 안전 설계를 한 원자력 발전소였지만 9.0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라고 많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던 아키텍처 설계자들이나 건축가들은 아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쓰나미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쓰나미가 약 10m의 높이로 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칩니다. 원전 설계에 쓰나미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계획되어 있었지만 쓰나미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10m의 파도가 넘쳐왔고 결국 냉각수 탑을 덮치게 되고 차례로 제1원전 6기가 침수되었고 다음 날 원전 1호기가 폭발하고 그리고 이틀 뒤 2호기, 4호기가 폭발하고 총 4대의 원전이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아직까지 일본은 그 냉각수 작업과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연속 폭발을 일으키는 것들은 플루토늄은요 기본적으로 30년간을 탑니다. 최소 타기 때문에 계속 냉각수 교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요건 이제 바륨 수치입니다. 이제 방사능 오염 수치인데요. 저희가 이게 벌써 시간이 7년이 지났죠. 2011년에 사고가 났으니까. 7년의 사고가 이제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줄었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일본 정부는 저 세슘 수치나 바륨 수치를 재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기준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걸 알리고 싶지도 않은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이제 잠깐 딴 얘기를 했고요. 다시 저 안전가에 대해서 우리 항공기기도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의 부품이 약 2만 개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항공기 산업에서 항공기의 부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말씀을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약 450만 개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비하면 약 225배, 약 230배가 많은 부품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고용 창출의 효과도 약 10배 이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봉도 약 일반 제조업 대비 1.5배입니다. 우리가 항공기 산업으로 넘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고용 창출이 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항공기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선진 기술을 빨리 접하게 될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더라도 충분히 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드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약 45만 개의 부품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천개 이하입니다. 중국의 DJI가 규모상으로는 아직 보잉보다 못하지만 엄청난 전 세계 드론 무인 항공기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DJI의 회장이 지금 중국의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갔는데요. 약 4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 이제 매출이 나오고 2년 만에 이제 그렇게 갑부대열에 올라갔는데 이 드론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 부의 영업이익의 효과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항공기 쪽에 관련된 문서나 매뉴얼 관련된 표준 문서들은 이만큼 많습니다. 실은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게 이제 이 정도니까 실은 더 많다고 보셔야 되고요. 항공기 산업은 이것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이거를 다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인증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 표준 테스트도 하라고 나와 있고요. DO178B, 최근에는 DO178C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뭐 ED10이라든가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뭐 ARP, A-Link 국제 표준도 많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관련된 항공기 관련된 표준을 한번더 리스팅한 거고요. 각 국가별로도 규제 현황, 특히 이제 무인 항공기 관련돼서 법으로든 규제로든 이렇게 해라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 캐나다, EU, 영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브라질, 우리나라까지 많습니다. 재밌는 건 중국의 경우 딱 하나 116km 이상 드론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DJI와 같은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은 규제를 많이 없애줬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2015, 16 중국의 DJI가 무인기 시장을 점유하고 차지하면서 하나씩 규제를 이제 다시 잡아갑니다. 왜? 이미 중국이 전 세계 시장 장악했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따라오는 패스트 팔로워들이 못 오게 막는 거죠, 규제로. 전략적으로 이제 중국은 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만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퍼스트 무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빨리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 공통이라고 해서 산업 공통으로 쓸수 있는 것에 대해서 1차로 먼저 만들었고요. 오늘 첫 번째 강연을 해주셨던 한국항공대학교 나종화 교수님을 필두로 저희가 올해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PDF로 한국어로 만든 다음에 아마 올해 1월, 내년 1월 정도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학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에 한번더 고도화하고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쓰신 성공 사례를 확보해서 내용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최대 화두는 저는 항공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기계화가 되었고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기가 되고 대량 생산을 하고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디지털화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가 될까요? 저는 사이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늘어나는 거죠, 공간이. 우리 아날로그 공간에서만 살던 우리가 아니고 디지털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우주항공?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못 나가니까 우주선을 보냅니다. 무인 우주선을. 보내고 우리는 디지털로 그 우주선에 있듯이 운전도 하고 은하수를 건너서 다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를 통해서 표준화하고 프레임워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모델화하고 성공하는 모델들을 빨리 우리나라 산업계에 전파해서 우리가 또 선진국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길을 우리는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 아래 사이트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렇게 써놓았고요. 이제 매진과열과 함께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오늘 오전에 공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이라고 하는 게 올해 저희가 이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해 왔고 그것들이 결실을 거둬서 올해 11월 1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24명, 내빈 29분,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 회원분들 192명까지 해서 총 250명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들어가는 회의실에 250명이 왔으니까 정말 서 있을 자리도 없었는데요. 저희가 느꼈던 건 정말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어났던 KT 사고만 해도 만약에 이걸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었다면 이런 사고 없이 충분히 갈수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먼저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